네, 기록적인 불볕더위에 이어 폭우가 브라질 남동부 지역을 연달아 강타했습니다. 곳곳이 침수되고 산사태가 이어지면서 20명 넘게 숨졌습니다. 윤서영 월드리포터입니다. 마을 전체가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산비탈을 따라 쏟아진 진흙과 건물 잔해 등은 자동차를 덮쳤습니다. 지난 주말 브라질 남동부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페트로폴리스의 경우 24시간 동안 300mm 가까운 강수량이 기록됐는데 이 지역 한 달 평균보다 두 배 많은 수치입니다. 리우데자네이루와 상파울로주 등에서는 천둥과 번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도로가 잠겼습니다. Na região sul, ela passou de uma forma muito rápida, provocando muitos temporais, com rajadas de vento de mais de 100 km por hora em várias cidades dos três estados. 피해는 산간 마을에 집중됐습니다. 이스피리투 산투주에서만 15명이 숨졌고, 리우데자네이루에서도 8명이 희생됐습니다. 이재민도 5천 명이 발생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4살짜리 소녀가 진흙더미에 묻혀있다 16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출됐는데 아버지가 아이를 자기 몸으로 감싼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Agora de manhã o pai, né, teoricamente ele protegeu a menina com o corpo e aí foi ela foi tirada com vida. Então, quer dizer, a gente está agora, mesmo com a dor, nós estamos também agradecidos por esse milagre, né, da menina estar viva. 폭우 직전 브라질 남동부는 찜통더위에 시달렸습니다. 체감온도는 섭씨 60도를 웃돌았는데 기상당국은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온도가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Essa temperatura de umas duas semanas para cá, uma semana e meia, que começou a bater na casa dos 30, que começou a ficar bem complicado mesmo. 이웃나라 우루과이에서도 수해가 잇따랐습니다. 수도 몬테비데오 북쪽 지역은 열흘 가까이 비가 이어지면서 강물이 범람해 마을 주민 2천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폭우가 수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윤서영입니다.